자, 83페이지 명사절 프랙티스 계속 가볼게요. 앞에서는 우리가 명사절을 주어 그리고 명사보호로 써봤고 이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옆에 박스에 앞에도 있었지만 명사절을 목적으로 쓰기 좋아하는 동사들 얘들을 한번 꼭 정리해 두세요. 그러니까 얘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명사절을 익혀놔봤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얘들을 기본적으로 얘들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으면 활용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얘들을 캐치하고 있어 가지고 또 내가 입으로도 한번 해보고 손으로 써보고 약간 내가 좀 익어 있어야 이 명사절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없이 이런 매개체가 없이 그냥 명사절 해봤자 실제로는 활용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Say here. Say는 뭐가 뭐라고 말하다. 얼마나 말해 말해요. 그죠? 철수가 네 좋아하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야, 네가 어제 저 싸웠다고 들었다? 뭐 이런 거. Say here. 그리고 mean은 기본적으로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I mean that 하면은 나는 뭐뭐를 의미한다라는 말이지만 우리말 개념상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뭐뭐라는 뜻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mean. 그리고 answer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그리고 explain 뭐라고 설명하다. show는 뭐를 보여주다인데 뭐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 그 show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보여준다는 뜻이 증명해서 보여준다, 아니면 설명해준다, 말해주다, 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show도 단순히 보여주다가 아니에요. 한번 써보면 알 거고. promise, 뭐가 뭐라는 것을 약속하다. 누가 뭐할 거라고 약속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admit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뭐, 자, 나는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 인정한다. 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mit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부인한다는 뜻도 있어야 되니까 deny가 있는 거죠. 그리고 decide, 뭐가 뭐할 거라고 결정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뭘 할지 결정하자,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주로 here은 귀지만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입으로, 물론 딱 이게 꼭 입이야, 생각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입으로 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선을 한번 꺼본 거예요. 밑에부터는 이제 머리로 하는 것들입니다. 알다, 뭐가 뭐라는 걸 알다. 근데 밑에 나오는 understand도 이해하다는데 결국 안다는 뜻이죠. 안다. 그리고 see는 보다지만 see라는 게 보다라는 뜻 말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I know that 하고 I see that 하고는 달라요. 그죠? I know that 이건 나는 이미 안다라는 뜻이고 I see that 하면 알겠다라는 뜻이에요.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그래서 see도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시고 think는 뭐가 뭐라고 생각하다. 저 위에 있던 mean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believe 믿다 생각하다 믿다라는 뜻이고 feel 느끼다 뭐가 뭐뭐라고 느끼다 근데 뭐뭐인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역시 이형식에서 했던 대로 expect는 기대하다 그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고 learn 배우다인데 learning 명사절 썼을 때 배우다라는 것보다 알게 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다 그러니까 see 알게 되다 또는 그 learn 배우게 알게 되다라는 뜻이고 realize는 깨닫다 뭐가 뭐라는 걸 깨닫다 역시 몰랐던 걸 알게 되다 find도 알아내다 발견하다지만 발견하다는 뜻이지만 원래 몰랐던 걸 알게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learn이나 find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imagine 상상하다 그리고 wonder 궁금하다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다 기억나다 forget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놔 봤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아버지께서는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 누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y father said가 되겠죠. 과거니까 My father said that he will이 아니라 과거니까 would가 되겠죠. He would come back soon이 되겠네요. 그죠? 아버지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안 돌아오셨어.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예문 만드실 수 있겠죠?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 난 내가 네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난내 친구라는 걸 잊지 마라. 자, 한번 가볼게요. 난 네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니까 I believe you won't, will not이 되겠죠. You will not betray me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 친구라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역시 또 대절이 또 오네요. That I am your friend가 됩니다. 그렇죠. 배신 안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난 당신이 너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전 당신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많겠죠. 당신이 제 시간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다음 3번은 아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아무도니까 no one, nobody를 쓰니까 부정문이 바로 되네요. no one 또는 nobody, knows 뭐를 if it is 또는 that is a truth or not 이렇게 되네요. truth or not, or not이 붙으면 긴지 아닌지. 그죠?
아무도 뭐 아,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라. No one knows who he is가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아무도 그들의 목적이 뭔지 몰라. No one knows what their purpose is, their aim is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목이 좀 잠겼죠, 이제. 자, 그 다음, 4번. 나는 내가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발견했다. 이상하잖아요. 알았다. 아니,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I know that I have no money. 이게 아니라, I find 쓰면 어때요? found 쓰면 어떻게 돼요? 없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딱 보니까 없더라. 큰일 났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find라는 거, 발견하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못 써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장 만들어보시고, 아, 요럴 때 쓰는구나 해서 자기 문장 만드시고, 그래야 find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I found that I didn't have enough money. 또는 I had no money. 뭐 이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그죠? 자, 난 내가 뭐 실수를 했다라는 걸 알았다.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found that I made a mistake.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은 그래서 난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냐?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so 너 뭐뭐라는 말이냐? 뭐뭐라는 의미냐? 이 말이에요. Do you mean that I'm a liar? 이렇게 되겠죠. Do you mean? Do you mean that? 정말 많이 씁니다. Do you mean 뭐뭐뭐뭐뭐? I mean 뭐뭐뭐뭐뭐. 뭐뭐라는 뜻이다. 뭐뭐라는 말이다. 예문 만드세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못생겼단 말이에요. So, do you mean that I'm ugly? 뭐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 6번. 우리가 텔레파시를 쓸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상상해봐야, 보자야. 보자니까 let's 하면 되겠네요. Let's imagine that we can use telepath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렇게 얼마든지 막 이 상상의 나라를 이미지네이션의 나래를 막 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공상적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경험치의 문장도 만들어 보시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 그 다음 짧은 것도 좋습니다.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짧게 만드세요. 안 되시면. 그리고 7번. 나는 내가 그렇게 긴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뭔 소리요? 아, 긴장할 것 같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긴장되더라 이 말이죠. 나는 예상하지 않았다. 나는 예상하지 않았다. I didn't expect it. 뭐를? That I. 그 다음 뭐죠? Would get so nervous 했네요. Would. 과거니까. I would get so nervous. 그러니까 nervous가 긴장한 또는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런 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ot을 썼죠. get을 썼죠. 그래서 get so nervous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 I didn't expect that. 뭐? I would cry. 나는 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본께 와 눈물 나더라 이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물론 여기서 대절의 주어를 바꿔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난 네가 날 배신할 거라고는 기대 안 했다. 뭐다? I didn't expect that you betrayed me. You would betray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8번, 난 내가 폰을 잃어버렸다고 들었다. 자, 이건 한번 약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쓰면 이렇게 돼요. 나는 들었다. I heard. 자, 이건 옆에 이제 박스 설명이 좀 막 주줄주줄 들어가 있죠. 일단 나는 들었다. I heard. 근데 뭘 들었냐 하면 네가 폰 잊어버렸다고 들었다. 어떻게 돼요? You, 한번 볼게요. Lost your phone.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가 과거입니다. 그죠? 그런데 네가 폰을 잃어버린 건 그 전에 잃어버렸고 그걸 내가 그때 들었다. 는 이야기예요. 줄을 꺼보면 여기가 현재라면 지금이라면 now라면 내가 들은 건 now가 아니고 past 과거죠. 과거에 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폰을 잃어버린 건 내가 들었던 요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어느 때 잃어버려서 요 상태까지 왔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완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현재라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이걸 표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요 현재 완료 개념이 시제가 요게 지금 나오길 때 요렇게 되지만 이게 만약 패스트가 돼버려서 옮겨가면 과거로 옮겨가면 여기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뭘 써야 되냐면 과거 완료 헤드 PP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헤드 PP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책에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현재 완료만 잘 쓰셔도 되는데 과거 완료를 여기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절 같은 경우 지금 명사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 사건보다 메인 동사인 이건 과거니까 이거보다 더 옛날 걸 표현하려면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 heard that you had lost. 이렇게 had PP 하면 되니까 I heard that you had lost your cell phone.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설명을 한번 가볼까요? 박스 설명. 그래서 8번에서 11번까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명사절의 동사가 문장의 동사. 명사절 동사 뭔지 아시겠죠? 걷고 기 그리고 지. 문장의 동사라는 건 메인 동사예요. 뭐뭐 한다 보다 더 과거의 일이면 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나 과거나 완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놨는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I know he was a teacher. 나는 지금 안다. 그가 옛날에 선생님이었다는 걸 할 때는 was를 써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라는 걸 안다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I know he is a teacher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알지만 아는 사실이 옛날에 그가 선생님이었다니까 I know he was가 되는 거죠. 그런 예가 되는 거고 밑에 가보면 현재하고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가 떠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죠. 근데 뭐가? 그가 떠났다고 해. He left 해도 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has left를 쓰면 어떤 개념이냐면 뭐라고 했어요? 떠난 행위가 그 결과가 남아있다. 그럼 뭐야? 나는 생각한다. 그가 떠나버렸다고니까 떠났고 지금 여기 없다. 거기 없다라는 것까지 내포한다는 거예요. 요걸 쓰나 요걸 쓰나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일 때는 바깥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 과거를 쓰나 현재 완료를 쓰나 개념상 차이는 안 생기게 됩니다. 뉘앙스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거가 되면 이 말이죠. 밑에 보면 과거 완료였는데 I knew you had read it. 나는 안다가 아니고 알았다가 돼요. 내가 알았다. 알았던 사건은 과거가 돼요. 이게 현재라면 과거에 알았다. 근데 뭘 알았냐면 네가 그걸 읽었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네가 읽은 건 언제입니까? 요때입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읽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과거보다 앞선 시제는 과거 완료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had, read라는 시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설명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had, pp의 형태로 사용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때그때 제가 또 제시를 해놓잖아요. 완료 개념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제가 완료를 써야 되면 거기 갈려 쳐놓고 써놓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러니까 8번 어떻게 돼요? I heard that you had lost your phone. 이렇게 되겠죠. 9번은 나는 네 행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비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생각하지 않아. 지금 I don't think that 뭐가 your behavior 과거죠. was cowardl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coward 하면 이게 ly가 붙으면 이게 형용사예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ly 붙으면 부사인데 얘는 ly 붙어서 형용사예요. 이런 게 많죠. coward가 겁쟁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에는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에는 ly가 붙으면 이게 부사가 되죠. 얘는 happy, happily, 행복한, 행복하게처럼. 근데 명사에는 ly가 붙으면 이렇게 형용사가 돼버려요. rain, rainy, snow, snowy 이런 것처럼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번 보면 때때로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 완료 써라 해놨죠. 그럼 뭐 sometimes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알고 싶다. 모르겠다. Sometimes I wonder. 뭐가 if I have done right thing. 이렇게 해놨어요. 완료를 쓰라고 한 거죠. 옛날에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와서 현재 지금 이게 옳은지 나쁜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pp를 한번 써본 거고 have pp를. 거기는 have done 하셔도 되고 그냥 did 하셔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11번 그는 그가 전에 어디서 날 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번 가볼게요. 그는 뭐뭐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가 더 중요하죠. 자 일단 뭐뭐 하는 것 같다 seemed인데 과거니까 seemed가 되고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 not to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되셔야 되죠. 그죠? He seemed not to 뭐 기억하지 못하는 걸 remember where 그가 어디서 날 봤는지 where he saw가 아니고 had seen me before 왜 그가 그렇게 보였던 이게 과거죠. 그러니까 줄을 꽂자면 여기가 현재며 그가 모르는 것 같았던 내가 그를 지금 만나서 아 걔 얼굴을 보고 있는 건 과거예요. 근데 그가 저 그전에 나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니까 이거보다 더 띄워서 여기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보다 had pp를 하는 걸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he seemed not to remember where he had seen me가 되는 거죠. 되셨죠? before 마지막에 붙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와봤고요. 자 그 다음 84페이지를 가볼게요. 84페이지 12번 너 지구가 왜 자전하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니? Can you answer? 자 answer는 뭐뭐에 대답하다 한다고 그냥 바로 명사 쓰시면 돼요. Can you answer why the earth is 뭐? rotating 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지 너 설명할 수 있니? 자 왜 뭐뭐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바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말로 문장이 나와야 영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문장 못 만드는데 무슨 영어. 그죠? 우리말로 이런 예문 만들어봐. 왜 뭐뭐 하는지 대답할 수 있니? 해봐도 실제 이제 어린애들은 잘 만들죠.
근데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말로도. 너 왜 느렸는지 설명할 수 있니? 대답할 수 있니? 너 왜 이게 답인지 대답할 수 있니? 너왜 한국이 이해죠? 헬조선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할 수 있니?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13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는 식물들이 어떻게 빛을 이용하는지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today 뭐뭐 할 예정입니다. We are going to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learn 배울 예정입니다. 어떻게? How plants use light 하면 되겠죠. 어떻게 식물들이 빛을 이용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식물들이 빛을 이용하는지 배울 예정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어떻게? How plants use the l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14번, 왜 내가 다른 이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지. 자, 왜 네가 딴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 말이죠. I will explain 하면 되겠네요. I will explain why you should not 하면 안 되니까 why you should not. 경멸하다라는 거 despise or hate others 했는데요. despise라는 단어가 이게 경멸하다입니다. 한번 봐두세요. despise인데 원래 spy 이게 뭐냐면 어근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요 간첩 있죠. 간첩. spy. 이 spy가 보다라는 개념이에요. 보다. 그래서 despise는 D는 분리이탈의 뜻이요. 가까이서 안 보고 뚝 떨어져 이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spise는 경멸하다, 깔보다 뭐 이런 뜻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왜 네가 despise 하거나 딴 사람들을 위험하면 안 되는지 내가 설명해 주지. I will explain why you should not despise or hate others.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됐고 그럼 15번. 그래서 청년들은 그들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Be likely to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so 청년들, the young people, the youth 해도 돼요. The youth, the young people, the young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the young people 뭐뭐 하기 쉽다니까 likely to decide 하기 쉽다까지 오셨죠. 뭐를 결정하냐면 그들의 노력이 쓸모없다 고니까 that 그들의 노력, their efforts are useless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청년들은 그들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결정하기가 쉬워요. So, the young people are likely to decide their efforts are useless.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청년들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이러면 노력하는 게 의미 없다. meaningless 또는 useless 하다고 이렇게 결정해버리기가 쉬워요.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결정하기 쉬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됐고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16번은 우리 선생님이 그녀가 피자를 오늘 피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our teacher promised 됐죠. 뭐 she would buy pizza today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she가 반복되죠. 우리 선생님 she 영어에서는 절대로 이게 어색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어색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녀가 오늘 피자를 얼마나 어색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녀가를 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영어는 아 영어는 이렇구나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7번 너희들은 영어 작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야 또는 느끼게 될 거야. Be going to 써라. You are going to feel 뭐를 that English writing is not so difficul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해봐. 그러면 너네들은 이게 이렇다고 느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그를 만나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느끼게 될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그를 만나봐. 만나봐. Meet him. Meet him. 먼저 만나봐. Meet him first. 그러면 너는 so you are going to then 또는 you are going to feel that he is not so bad perso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됐고 18번. 이제 우리는 외계인들과 UFO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now we can't deny까지. 그죠? Now we can't deny. 뭐를? That. 뭐가 존재한다? Aliens and UFOs exist. exist를 썼습니다. 존재한다. exist가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자, 됐고. 그렇죠. UFO나 외계인의 존재가 이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그죠? 우리는 전보다 작은데. 우리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몇 번이야? 9번. 난 내가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을 인정하지만 난 어떤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어. 뭔 소리입니까? 컴퓨터는 썼어. 근데 난 거기 프로그램 안 깔았거든? 이 말이에요. 막 형이 따지는 거야. 야, 네 컴퓨터 써서 지금 이런 거 깔아서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야, 컴퓨터 내가 썼는데 내 프로그램을 안 깔았어. 이 말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인정한다. I admit. I admit. 그죠? I admit that. I used the computer, but I didn't. 설치하다. install any program 돼요. 자, not any 나왔죠? not.
not install, didn't install any program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any를 쓰기 싫으면 I installed no programs 하셔도 좋겠죠. 기억나시죠? 됐습니다. install, 이게 설치하다라, 뭐 많이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0번. 결국 그는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결국, finally, 또는 in the end, he 깨달았다. realized, 뭐를, 그가 무엇을 했는지, what he had done there 했는데,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쓰라고 갈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라는 realize 한 번, 이게 이미 과거인 거예요. 이게. 현재는 여기고. 그러면 그가 한건 이미 이전에 행위를 했겠죠. 그러니까 head PP를 쓸 수밖에 없더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국 그는 깨달았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Finally, he realized what he had done.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고. 21번. 먼저 여러분은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first,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understand까지. 여기까지는 올수 있잖아요. 그죠?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먼저 first, you need to understand까지 오고 뭐가? 한글 is a very scientific language까지 천천히 가셔도 되는 거죠. 먼저 너는 뭐가 뭐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 먼저 너는 뭐가 뭐하다는 걸알 필요가 있어. 많겠죠, 이런 표현도. 자, 됐고. 22번은 이 실험들이 조기 교육이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여줍니다. 근데 주어가 뭐예요? 이 실험들이죠. These experiments가 됩니다. experiment가 실험이니까 these experiments 보여준다. show that 뭐가? 조기교육은 early education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early education may cause diverse side effects 이렇게 됩니다. cause가 일으키다, 야기하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실험들이 조기교육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These experiments show that 뭐 early education may cause diverse side effects 이렇게 됩니다. 자, 만드세요. 여러분 문장. 자, 조기교육이 early education.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일찍 조기교육 하면 100% 부작용 나타납니다. 100%. 100%, 99.9%, 만에 하나 아닌 애들도 있으니까. 그 부작용은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당장 나타나기도 하고, 어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죠. 뇌의 이 성장 속도가 있어요. 뇌가, 예를 들면, 수학을 예를 들면, 뇌가 고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그런 수학연산을 해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뇌가 아직 그런 연산을 할 준비가 안된 단계에서 그런 연산을 계속 공부를 해버리면, 뇌가 그 단계를 뛰어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뭔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된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 정도 하고, 뒤에 두 장이 더 있는데요. 두 장은 또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들어서. 제 글은 너무 길어져서. 자, 꼭 숙제 합시다. 숙제 꼭 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